두툼한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 양념 후라이드, 불고기, 이 음식들 모두 대체육이 사용됐습니다. 맛도 진짜 고기 맛에 가까워서 맛과 건강,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체육 시장을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툼한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에 양념 후라이드, 불고기까지 모두 대체육이 사용된 채식, 비건 메뉴입니다. 그냥 고기랑 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순대버거 같아요. 예전엔 건강상의 이유가 다수였다면 제가 해보니까 좀 피가 맑아지는 것 같고 요즘엔 환경이나 동물을 보호하자는 가치 소비도 가세했습니다. 환경보호나 동물보호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올해 들어서 1.5배에서 1.8배 늘었어요.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체 단백질 식품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은 진짜 고기 맛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료인 콩가루와 전분에 해조류랑 공약은 왜 들어가는지 결과 씹는 맛 전부 다 영향을 줍니다. 수분과 고압을 줘 대체육 조직을 만듭니다. 육포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가스나 또 스테이크 같은 거를 대체육으로 만든 닭가슴살 패티입니다. 닭가슴살 맛과 질감을 살리기 위해 향신료와 식물성 오일이 기본 재료에 더해졌습니다. 붉은 비트즙으로 고기 색깔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라든지 학교 급식 그리고 군대에도 납품을 시작하게 되어서 매년 뭐 100%, 200% 이상의 성장을 대형마트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앞다퉈 대체육 상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SG 열풍으로 친환경으로 인식되는 채식 제품 투자가 늘면서 대체육 시장 성장세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